안녕하세요. 구은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띠 여러분들 갑진년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또 내가 어떤 건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보금댕이 추원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생의 24살에 이 어느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24살 군대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남자분들은 군대 가신 분들 많을 수 있겠죠. 이분들 이제 군대 생활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군대 자체에서 그 폭력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폭력을 함부로 행사를 못하지만 언어폭력도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데 이거를 계속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바깥에다가 알려야지 윗사람한테 알리면 묻혀져요, 그게. 그러니까 바깥에 부모한테 알려서 항의가 들어오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명심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공부하는 학생은 이제 요번에 졸업을 해서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사생 이분들이 취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취업운이 합격운이나 취업운이 없거든. 그래서 올 한해는 갑진년 한해는 공부를 좀 더 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더 하나 취득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해서 내가 내년을 기다려서 하반기 10월, 11월 달쯤에 취업이 된다 생각하시고 상반기에는 금방 취업이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취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그거 조심하시고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보셨는데 뭐 붙는 분도 계시겠지만 떨어지실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근데 그게 이제 7급 공무원을 보시는 분들이나 9급 공무원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번 올해는 조금 낮은 공무원 시험으로 도전을 해서 하시고 신사생이 24살 이분들이 부동산 계통에 좀 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재능이. 근데 그거를 24살부터 부동산 업무를 해라. 그럼 기획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자격증 취득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취득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공부로 안 좋은 거를 공부하면서 때만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방황하시고 계시고 아직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갑자기 알려주신 건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24살이 SNS로 유튜버로 게임으로 이렇게 돈을 버시는 데 능해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예 계통에도 능하신 분들이 있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전문 분야를 살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쁜 건 내 맘 내가 못 잡는 거야. 그리고 군대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 얘기를 먼저 해줬잖아요. 밖에다 알려라. 윗사람한테 알려봤자 소용없다. 밖에 부모한테 알려서 항의가 들어오게끔 해라. 그래야 그게 처리가 돼도 처리가 된다. 내가 뭔가 덤탱이 쓸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분가를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분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생의 36살 이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작년보다는 갑진년이 낫고요. 근데 부부 사이가 내 마음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분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 상대방은 너는 나 그렇게 안 살았거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서로의 의견 충돌이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나만 너무 생각해서 그래. 나만. 그러니까는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태초에 만들 때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라고 이제 자기애라는 걸 심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신이 다시 사람을 하나를 사람한테 심어준 게 있대. 그게 자기애래.
자기애를 갖고 있는 그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죠. 36살 이분들이. 그러면은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는 나만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나만 억울하진 않아. 상대도 분명히 억울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수고요.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찍해서 부부 사이가 돼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흘러가서 괜찮다. 그리고 내가 뭔가 확장의 기회가 오고 확장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 금전은 개면연보다 갑진년이 훨씬 낫다. 금전운은. 하지만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던 시점과 바라보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는데 방향이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바라보던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만 서로 내가 변한 거니까 그런 분들과 서로 이해를 내가 변했으니까 하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삶이 편안하고 그 뭐죠 구설수도 덜하고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성장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혹시 임신이 안 되신 분들은 임신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 임신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남편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부부할 수도 있어요.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그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갑진년에는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지만 좀 외롭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 외롭다. 외로워. 자꾸 외로워.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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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외로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뭔가를 찾아서 하시면 그게 성과가 돼서 나한테 금전으로 보상이 되든 뭔가 성공으로 보상이 되든 그런 게 오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48살 정사생 이분들 참 애매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권고사직, 사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찾아야 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기운이 굉장히 많은 게 정사생 이분들이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래. 뭐 자신 뭐 해갖고 이렇게 보너스 더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퇴직금 명예퇴직. 아 진짜 말 어렵네. 명예퇴직 하시는 게 차라리 그런 기운이 비치면 명예퇴직을 해버리세요. 내가 뭔가를 찾아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시면 훨씬 그게 나아요. 정사생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나오시면 더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내 기운 자체가 나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를 조심하셔라. 새 직장이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야 될 수 있다. 그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을사생 60세 이분들. 아직 젊잖아요. 이분들. 그런데 을사생 60세라고 하면 작년에 진짜 돈은 돈대로 씨가 말리고 개면연애 정말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인간의 구설수에 막 내가 너무 지쳤어 이제는. 근데 조금씩 살아나는 기운인 거야. 언제부터? 2월달부터. 그러니까 2월달부터 살아나는 기운이 들어요. 뭔가 바뀌어 있어도 바뀌어 있고 뭔가 나한테 득이 와도 득이 오고 내가 그동안 희생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나를 기쁘게 해준다. 이게 을사생 이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많은 거를 풍랑을 만났다가 뭐 배도 일렁였다가 뭐 이렇게 살았다면 올해는 갑진년에는 내가 그거를 내가 뿌리 씨한 만큼 거둬들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의 정도가 어느 정도야? 서해바다 바닷가에 바지락 엄청 많이 널렸죠? 그거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주워 담아서 돈이었으면 좋겠어 바지락에다. 돈을 그렇게 주워 담아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사생 72살 이분들. 이분들도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그 뭐죠? 취미를 내가 가졌던 취미로 그거를 뭔가를 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활동을 하는 시기가 온 거니까는 뭐 노인복지원에 가갖고 나도 같이 이제 뭐 행사를 주최를 한다거나 이런 기운이 들어오시는 게 개사생 이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해외하고 큰 업체하고 해외에 있는 업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큰 업체하고 뭔가의 계약이 체결되는 운이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되냐 나한테 독이 되냐 득이 되냐 그게 중요한데 득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다만 내가 손해본 갑인지 을인지에 대해서 서로 명확히 하고 손해보는 부분은
잘라내셔도 아 불안감만 아, 내가 이러다가 이거 업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없이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두 부류로 나누죠. 취미생활을 해서 그게 취미가 직업이 되시는 분들, 또 내가 직장을 이미 갖고 있거나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의 계약 체결이 더 돼갖고 내가 그게 번창하는 기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사생 이분들한테는 좋은 기운으로 들어왔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문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아지고 빛이 나는 기운이고 아우라가 비치는 기운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신사생 84살 이분. 나는 80세 분들이 하도 댓글에다가 왜 80세는 사람이 아니냐, 응, 왜 안 봐주냐,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제 80세 분들을 보기는 보는데, 엊그저께는 90세는 사람이 아니냐, 이러고 또 올라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80세를 청춘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하면 청춘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젊은 오빠야들, 젊은 언니야들, 84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어떨까? 꽃피는 춘삼월 같은 세월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특히 언제 3, 4월 달에 꽃필 때. 그리고 가을에는 조심하셔야 돼, 건강관리.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어디가 안 좋아? 여자분들은 방광, 신장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고 남자분들은 간, 폐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가을에는 건강을 조심하고 봄에는 꽃피는 춘삼월에는 연애를 하시고. 이분도 별로 나쁜 거 없어서요. 나쁜 거 없는데 굳이 나쁜 거 찾아서 얘기하면 뭐예요. 좋아요. 연애 예쁘게 하세요. 오빠야 언니야들. 언니 오빠야들 힘내시고 아직 늙지 않았어. 하시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젊었을 때 못했던 일, 자식 때문에 못했던 거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더 좋고 더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우울함보다는 몸이 늙어가는 거지 정신이 늙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몸이 늙은 거에 발 맞춰서 정신도 같이 가다 보면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등산 같은 거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뱀띠 여러분들도 갑진년에 대박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경랑이었습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